아, 여보세요? 네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,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? SK 네트워크스요. SK 네트웍스요? 네, 네. 7,500원에 10%요. 오래됐어요, 이거. 진짜 오래된 거예요. 네. 네.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? 이거 얼마에 팔아야지 될지. 네. 그게 조금 궁금해요. 이거 진짜 오래 들고 계신 거예요? 좀 들고 계세요. 네. 네,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될것 같고, 뭐 주가가 내려오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좀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예, 그 얼마 정도의 매매를 할까요? 얼마 정도면 만족하실 수 있으실까요? 아유, 만족이래야 뭐 한이 있습니까? 이거 그냥 시세대로 팔아야죠. 네, 그냥 올라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파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은 흐름이 예. 좋아서 최근에 수급도 좋은 수급이 들어와서 한 번쯤은 더 오를 것 같거든요. 근데 멀리 가진 말고요. 뭐또 어떤 이슈가 하나 더 나와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, 일단은 흐름상으로는 한 8,500원대 정도까지는 갈것 같아요. 과거에 이제 뭐 내려와서 오랫동안 몇년 동안 들고 계셨잖아요. 그쵸? 아닌가요? 네, 그럼 8,500. 왜또 8,500이 또 적게 느껴지시네요? 아니에요. 네. 믿기지만 않으면 팔고 싶어요. 너무 오래된 거, 이거 단가를 내려놓은 거예요. 만원 넘게 샀던 건데, 단가를 내려놓은 거예요. 그러면 좀 줄일까요? 단가를 더 늘렸다라는 부분에서 원래는 내가 이렇게 많이 산게 아니었던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봤었을 때는 이제 아, 매수가에서 지금 수익까지 올랐는데 내 어차피 비중이 늘었으니까 내 목표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낮출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비중이 늘었으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은 내가 더 늘린 비중을 뭐 지금도 수익이잖아요. 그죠? 사업 한 3, 4%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매도하세요. 절반 정도는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더 샀는 비중은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한 8,500원까지 기다리시면 돼요. 주가라는 거는 제가 8,500원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또 정확하게 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, 긴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늘렸던 건 덜어내놓고 기다려주는 거는 내가 부담을 줄이고 좀더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. 심리적 흔들리지 않고. 그래서 비중만 줄이시고 조금만 더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잘 고맙습니다. 대응하세요. 감사합니다.